네, 반갑습니다. 자, 언론에 나오지 않는 특별한 마감 시황 3월 29일자 지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마음에 드시면 구독하기, 그리고 좋아요 꼭 남겨주시고요. 이상로나 또는 이상로 새빨간 투자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가입 문의는 MTN 또는 010-2638-0390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방송도 매일 오후 12시 35분에 실시간으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 전체적인 시장 상황판 한번 같이 보시면 오늘 중국 증시가 지금 3.1% 오르고 있어요. 니케이가 0.79% 올랐고 환율 1135원인데 워낙 약세 기조로 들어갔죠. 여기 오늘 우리나라 증시도 일단은 둘다 뽑아냈고, 자, 시장이 참 웃겨요. 오늘 오전에 제가 그 회원분들한테 문자를 보냈을 때 무슨 내용을 보냈었냐 하면, 지금 오늘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해서 고위급 회담이 마무리되면서 더큰 진전이 있었다. 마무리 타결이 되는 모습이 나타났다. 그것은 국내 증시에 상당한 영향을 줄수 있는데,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에는 조금 뭐랄까 빠꾸미가 많아가지고 오늘 안 오르더라도 월요일에 오를 수 있다 라는 말씀을 아침 브리핑에 장전에 보냈습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오전장 국내 증시가 상당히 힘들었죠. 코스피 빠지고 코스닥도 빠지고 그랬어요. 이 항상 우리나라 증시는 보면 왜곡이 있어요. 보면 참 사람의 진을 뺀다 해야 되나? 저 그런 게 항상 보입니다. 전일 제가 전화가 하도 많이 와가지고 일을 못했어요. 일을 못할 정도로 일을 못하면 또 종목에 대한 질이 떨어지거든요. 그 정도로 연락이 많이 들어오셔가지고 제가 전화도 다못 받고 답변도 다못 드리는 부분도 있었는데 그만큼 뭐랄까 이제. 그럴 때 느낌이 오죠. 이게 시장이 정말 바닥권역에 일정 부분 들어왔구나라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제 포기를 하면서 욕을 하기 시작하거나, 기분이 꿀꿀하다가 그걸 넘어가지고 마포대교 한번 구경 한번 갔다 오시거나, 그러면 시장이 이제 바닥을 더이다 드러났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전일 그렇게 움직이다 오늘 시장에서도 오늘 같이 한번 시장을 살펴보시면 시장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왜 이리 안 되냐? 자 수급 볼게요. 오늘 코스닥 코스피도 마지막에 외국인이 들어왔어요. 장중 계속 매도를 쳤습니다. 대신 코스닥 한번 같이 보시면 어때요? 오늘 장중에 11시까지 계속 빠졌죠, 지수가. 외국인들 계속 팔았어요. 외국인들 사자마자 지수 같이 올라갑니다. 심지어 이런 폭도 똑같아. 이런 걸 보면 진짜 외국인들은 우리나라 시장 가지고 노는 거예요. 차트 한번 같이 보시면. 자, 지금 보시고 있는 화면이 이제 코스피입니다. 코스피 모습이 어떻습니까? 오늘 장중에 기대감으로 떠서 시작했던 증시가 빠지죠. 바닥을 찍고 여기 돌아올라와요. 여기서 봐야 되는 거예요. 밑에 이제 거래량이. 여기 이 거래량은 왜 터졌을까? 이 자리에서. 이거는 결국 손바뀐 물량이거든요. 거래량은 뭐예요? 체결량이거든요. 그러면 매도를 누군가는 했다는 얘기고 누군가 매수를 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서 매도를 한 자는 누굴까요? 여기 바닥에서. 결국 개인 투자자입니다. 그 매수를 한 자는 기관이겠죠. 코스피라면. 반대로 바꿔가지고 코스닥도 같이 보시면 빠지다가 주가가 한번 또 빠집니다. 거래가 탁 터져버리죠. 누가 팔았을까요? 에이씨. 마지막이네. 아이 짜증 이러면서 우리 개인 투자분 떠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지금 지수가 반등 나왔는데 그래서 시황 전략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영상을 보라고 말씀드린 것도 시장의 방향성을 알아야 됩니다.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지금 시장에서 금리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그게 바로 미중 무역 협상이다.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해서 좋은 얘기 나오면 증시는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안 좋은 얘기 나오고 말이 없으면 그에 따른 실망감을 주가가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인지를 하고 있어야 돼요. 또 한 가지 더 좋은 요소가 있었습니다. 한국 증시에. 뭐였습니까? 북한 리스크가 지금 오늘 한미 정상회담이 4월 11일입니까? 예정되었다. 그 소식이 상당히 시장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했어요. 사실 우리가 어제 얘기했던 게 바로 불확실성이 존재를 하면 시장이 빠진다는 거죠.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고위급 회담이 어느 정도 해결이 되면서 불확실성의 해소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아졌고 거기에 외국인의 매수가 코스닥을 살렸습니다. 말 그대로 외국인 다시 한번 바닥을 잡아줬단 말이에요. 그때 팔고 떠난 바보 같은 놈들은 우리 개인 투자자들. 외국인 또다시 잡아줬어요. 시장 자체는 횡보성 장세 안에서 방향을 가지고 이렇게 움직이게 나가는 거예요. 오늘 팔았던 분들은 기분 좋게 팔았다. 아유, 소주 한잔 해야지, 저녁에. 이렇게 했지만, 결국 오늘 또 억울해서 또 소주 한잔을 하게 됩니다. 다음 주에 날아가면, 배 아파서 또 소주 한잔 해야 돼. 술 먹을 이유만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거야. 다음 주에 시장이 저는 올라간다 보거든요. 일단은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지금 상당히 높아졌고, 시장은 다시 한번 하방을 확인했다. 이렇게 보는데 일단 지금 현재 어제까지 불확실성이 뭐였어요? 첫 번째는 북한 리스크, 두 번째는 미중 무역 협상. 그런데 이 두 가지 중에서 두 가지 다 해결됐다. 금리는 해결 안 됐죠. 그런데 금리는 어차피 그거는 엄청 긴 시간을 보고 봐야 되는 거고 지금 중요한 것은 미중 무역 협상이 어느 정도 지금 결과가 나오고 있다. 한 가지는 북한 리스크. 한미 정상회담이 열릴 것이다 라는 거죠. 그게 정말 정말 아주 중요합니다. 제가 한미 정상회담이 열릴 거를 저도 몰랐어요. 저 어떻게 알았겠어요? 제가 청와대에 끈 줄이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상상의 나름이겠죠. 있을 수도 있죠. 있어도 있다라고 얘기 못하죠. 자,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서 저도 몰랐고 모르고 안한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경협주 같은 경우 오늘 전반적인 시장에서 오늘 반등 다 나왔는데 제가 이틀 전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 방송 통해가지고 아 여기가 제가 볼 때는 이제부터 좀 돌았을 때 됐다. 이걸 보고 여기 자리에서 돌았을 때 됐단 말이죠. 경협주 여기서 더 빠지기 힘들다. 왜냐? 지금 문재인 정부 정책으로 지금 북한에 대한 부분 자체를 상당 부분 했고 거기에 대해 성과를 이뤘는데 여기서 미사일 한번 쏴버리면 어떻게 된다? 그럼 그때부터는 이제부터 남북관계에 대한 얘기에 남자도 못 꺼내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이 동아줄을 잡으려고 할 것이다. 그게 오늘 시장에서 어제도 조금 오르고 어제 4% 오르고 오늘 다시 17% 올랐어요. 아나디뿐만이 아니고 경협도 다 올랐습니다. 결국엔 시장의 흐름 자체 우리가 읽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요걸 한번 계산해 볼까요? 그러면 이때도 31,650원에 빠졌죠. 31,650원 밑에 자리가 얼마예요, 이게? 13,250원이잖아요. 계산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반등 최소가 얼마입니까? 2만원. 그리고 반등 최대는 24,600원이에요. 24,600원.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뭘 뜻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한미 정상회담이 열린다는 것은 왜 열리는 거냐? 왜 열리겠습니까? 왜 열릴까요, 여러분? 왜 열릴까요? 결국엔 그 열리는 이유가 뭡니까? 북한과의 거기에 네고시에이터에 대한 역할, 중재자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열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때까지 이런 북한에 대한 도발이 나타날 수 있을까?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럼 여기서 미국이 좀 더 센 발언을 할 수 있을까? 그것도 아니라고 봐요. 결국에는 지금 이런 좋은 흐름 자체를 한미정상회담까지는 무조건 이어갈 확률이 대단히 높아졌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불확실성이 제거된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눈치 빠르신 분들은 오늘 장중에 캐치를 하신 거고 눈치가 조금 둔감하신 분들은 이 방송을 통해서 이제 알게 되신 거예요. 앞으로 뭐 아까 전에 찌라시 도는 거 보니까
동창리에 대한 미사일 발사대를 복구했다라는 소식에 뭐 지금 다시 빅텍이 오를 수 있다 이런 찌라시가 막 돌던데 그거는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지금은 아무리 빅텍이 뭘 한다 해도 동창리 무슨 얘기 나와도 안 통합니다. 왜안 통합니까? 한미 정상회담 한다잖아. 그게 더큰 거라는 거죠. 동창리 미사일 복구할 수 있지. 이렇게 받아들여 버리는 거예요. 지금은 그건 중요한 게 아니어져 버렸어요. 지금은 오로지 한미 정상회담, 그럼 경협주의 지금부터 반등 나올 수 있는 과정이야. 이렇게밖에 생각 안 한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반대급부를 생각 안 합니다. 대신에 그 근처에 뭐 4월달 중순까지 가버리면 그때부터 경협주에 대한 차익명을 좀 넣을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은 이 경협주가 반등의 흐름 자체를 나타내는 것 자체가 지금 상당히 의미를 있다. 의미를 둘수 있다. 보면 경농도 오늘 반등폭이 상당했습니다, 사실. 이게 쉽게 꺼지지 않는 그 그림이거든요, 결국에는. 여기에 큰 거래를 통해서 올렸던 것이 앞에서 이제 지지를 받고 넘어, 이렇게. 지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식으로 움직이다가 또다시 넘어가는 흐름 자체가 나타나는 게 높아요. 지금은 오늘 이 한미정상회담이라는 부분, 결국에는 제가 얘기했던 그 문재인 대통령만이 해결할 수 있고,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판단이 제일 중요하다고 얘기했던 것이 바로 오늘 시장에서 그대로 드러났다. 근데 좀 늦은 감이 있어요. 할것 같은 진작하지. 한편은 그런 생각도 우리 경협주에 보하신 분들은 드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뭐, 이제 어느 정도 결과가 나왔겠죠.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그 결과를 서로가 얘기하기 위해서 만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결과가 나쁜 쪽으로 흘러가진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오늘의 이런 반등 자체가 추가적인 상승으로 좀더 이어질 확률이 저는 높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 경협주를 보유하신 분들은 고민이 많이 되셨을 텐데, 일단은 다음 주 반등을 좀더 기대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하다 보니까 몇 미터 거부터 하게 되는데, 시장은 다시 한번 하방을 확인했다. 자, 무슨 말이냐? 결국에는 코스닥에서 우리가 지금 요 자리에서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는 어땠어요? 이렇게 갈라지는 포인트에서 한 번에 밑으로 내려와 버렸죠. 봐. 갈라지는 포인트에서 밑으로 내려와 버렸잖아. 근데 코스닥은 어때요? 코스닥은 갈라지는 포인트 밑으로 내려가는 척 하다가 다시 올라탔어요. 이 말은 뭐냐? 다시 한번더 고개를 들어줄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여전히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코스닥이 좀더 상대적으로 유리하다는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이런 분위기가 좀더 이어질 수 있다. 오늘 반등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긍정적이었던 것이 일단은 내용적인 측면이 상당히 괜찮습니다. 자, 일단은 기본적으로 경협주가 올라왔지만 거기에 경기 민감주로 대표되는 종목군들이 5G라든지 아니면 반도체 장비, IT 장비주로 반등 나왔다는 것을 결국에는 바이오를 대체할 수 있는 것은 IT밖에 없거든요. 그 정도 규모의 뭐랄까 시가총액을 차지하는 것이 IT 말고는 없어요. 제약 바이오가 힘이 없어지더라도 결국에는 IT 종목만으로도 750포인트, 760포인트까지는 올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제약 바이오가 조금만 거들어주면 지수가 올라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 부분을 고려를 했을 때 오늘 IT 종목군들의 반등 자체가 강하게 지금 다시 한번더 시장에 드라이브를 걸수 있는 그런 여건적인 분위기가 좀더 형성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마련됐다라고 봐야 되고, 대신에 지금 시장은 개별주 장세에는 좀더 유지될 확률이 높다. 그렇게 보는 게 맞겠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난주부터 시작해서 주가가 계속적으로 하락해서 내려왔는데, 이제 다시 한번더 이런 계잡주들이 움직이는 것보다는 좀더 우량한 종목군들에 대한 반등 포인트가 나타날 수 있는 시장의 여건이 형성되고 있다라는 말씀까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전체적으로 오늘 시장에서 대부분 종목군들이 긍정적으로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사실. 예. 뭐 사실 그 불확실성이라고 하는 그두 가지 키워드가 한 번만에 해결이 됐기 때문에 오늘 시장 반등이 나타나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 눈에 보이는 건 보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러면 장 초반에 외국인들이 팔았던 것을 왜 팔았습니까? 결국에는 험해도거든요. 한마디로 시장의 분위기 조금씩 팔면서 시장의 분위기를 위축시키는 거예요. 나 팔고 있어. 너희도 빨리 팔아. 이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네들 딴 주머니로 계속 사고 있죠.
그런 식으로 돌린단 말이죠. 우리가 화폐전쟁이라는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거기 첫 번째 영국과 프랑스가 전쟁을 할 때도 똑같은 움직임들이 나타나거든요. 그런 것처럼 눈에 보이는 것을 그대로 믿으면 안 돼요. 항상 보면 아 지금의 팩트와 이 주가에 대한 다이버전스가 이루어졌을 때 그 다이버전스를 확인할 줄 알아야 돼요. 아시겠죠? 그 부분 자체 한번 언급을 다시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반적인 뭐랄까 시장에 대한 반등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특징적인 부분은 경협주는 오늘 좀 더 특징적으로 봐야 되고 그 경협주 안에서 이 반등 자체는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까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IT 종목군들의 반등도 좀 더 눈여겨보자. 자, IT 종목군들 잠깐 한번 같이 보시면 자 그러면 오늘 SF에 잠깐 볼까요? 이런 것들이 시세를 죽이는 시세가 아니거든요. 결국에는 전고점까지 한 번 더 올라왔다가 지금 다시 한 번 더 빠지는 것 같이 보였지만 거기서 찍고 여기서 잡아서 반등 나온다는 거죠. 이거는 의미를 좀 둘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OLED 장비주라든지 반도체 장비주들, 그 유진테크 같은 종목군들도 결국에는 하방에 대한 경직성을 지금 확인하는 과정이거든요. 스트레스 테스트를 거치고 난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뽑아낼 수 있는 크게 보세요. 크게 지금 주가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빠졌는데 여기서 더 빠지겠나? 냉정하게 그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죠. 있는 그대로를 조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시장의 상황은 마무리 짓고 내일장 관심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KCI 보겠습니다. KCI. 제가 KCI 방송에 뭐라 했습니까? 여러분들한테 화장품의 어머니 라고 표현을 할 정도로 화장품도 딴 거는 좋다. 근데 거기에서 원재료를 납품한 업체이기 때문에 어머니라는 표현까지 썼었어요. 자, 우리 안신행 그 옆에서 얘기를 했던 거 기억나시죠? 왜 그렇게 강하게 얘기를 했느냐. 주가에 드러난다는 거죠. 결국에는 실적적인 성장이 있었고 거기에 여러 번의 주가적인 부분에서 실패를 했는 과정 이후에 다시 한 번 더 들어주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주가는 강한 상승 자체를 지금 현재 동반하고 있다는 거죠. 사실 우리가 개인 투자자분들이 제일 힘든 게 이런 구간입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달 동안 횡보를 붙여요. 한 달 가까이. 봉으로 따지면 몇 개입니까?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한,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스물셋. 한 달입니다. 한 달이 우리가 20봉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리고 6개월을 120봉, 그리고 1년을 240봉이라고. 근데 이게 지금 한 달 동안 옆으로 횡보를 해버렸죠. 얼마? 저가 1,300원, 고가 1,000원. 이렇게 움직였단 말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저가를 조금씩 올리면서 지금 오늘 탁 시세를 붙여버려요. 이렇게 올라가 버리면 사기 또 애매해져요. 하지만 우리가 이 구간 자체를 버텨야 되는 거예요. 지금 다시 한번 시세를 강하게 내고 있는 그런 과정이 지금 연속에 벌써 1,300원이 지금까지 15%잖아요. 하지만 더 갈 수 있다. 이제 시작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시세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고요. 실적도 상당히 좋습니다. 두 번째 이제 삼화네트워크인데요. 삼화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면 4월 20일날 제가 종용이라 했잖아요. 4월 20일날 그건 뭡니까? 영웅사제입니까? 무슨 사제예요? 제가 드라마를 안 봐가지고 김남길이하고 이렇게 나오는 거 누구죠? 김남길이하고 이렇게 여자 이한이 나오는 거 드라마가 뭐였죠? 열혈사제. 제가 드라마를 안 봐가지고 그게 4월 20일입니다. 근데 거기에 대한 제작사가 삼화네트워크예요. 그 인기에 힘입어 저는 지금 주가를 한 번은 반드시 올릴 거라 봐요. 그래서 지금 보면 1700원 자리에서부터 말씀을 드리고 난 다음에 주가가 양봉 3개 이제 형성됐는데 적삼이거든요. 추세적인 부분에서 좀 더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형성될 확률이 높다라는 말씀까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FST. 자, FST 같은 경우에는 요건 이제 펠리클 업체라고 했죠. 펠리클 이제 보호장치 그런 여건을 형성하는 건데 실제적으로 지금 요 FST 같은 경우에 내부적인 이슈가 또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노코멘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기업도 마찬가지로 주가적인 부분에서 강한 지금 반등이 한번 올라왔거든요. 근데 요런 반등 자체는 실제적으로 우리가 조금 눈여겨봐야 돼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급락 후에 이런 양봉을 형성시킬 수 V자 반등 나오는 것은
개인들은 절대로 만들 수 없는 봉들이에요. 그런 부분 자체를 고려한다면 시세가 좀더 넘어갈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되어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네 번째, SK 이노베이션인데, 지금 유가가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정유주들에 대한 주가가 상당히 부진한 것 같아요. 다시 한번더 지금 바닥에 내려오는 건데, 우리가 이제 정제 마진이라고 할 때, 정제 마진이 뭐냐면, 자,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가 있어요. 그러면 1분기에 만약에 뭐 $30, 2분기에 50, 3분기에 다시 뭐 70, 4분기에 50이다. 그러면 이때 1분기에 수입을 했던 기름을 우리한테 파는 2분기에 팔거든요. 2분기에 수입해온 기름을 3분기에 팔고요. 그러면 2분기에 팔때 지금 현재 시세는 $50잖아요. 근데 우리는 얼마에 사왔습니까? $30 사왔죠. 그러면 여기에서 시세 차익 $20가 발생됩니다. 이걸 우리가 정제 마진이라고 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마찬가지로 $50, $70 넘어가면 여기 또다시 유가가 상승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이 SK 이노베이션이나 GS라든지 S오일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에 대한 베네핏이 늘어난 겁니다. 영업이익이.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70에서 이제 50으로 떨어졌어. 그러니까 이럴 때는 오히려 $70 샀던 것을 $50 팔아야 되기 때문에 정제만 감소하죠. 물론 손해보고 팔진 않아요. 감소하겠죠. 기름 빠질 때는 그래서 천천히 내리잖아요. 기름 오를 때는 금방 확 올려버리죠. 응? 이게 기업의 특징입니다. 기업은 이윤을 추구하는 집단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빠졌기 때문에 우리가 주가도 같이 빠져버려요. 왜? 영업이익이 안 좋을 것이라고 미리 예상할 수 있잖아요. 그럼 지금의 유가는 어떻게 움직입니까? 조금씩 조금씩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오히려 주가는 빠졌다. 저는 이게 조금 과하게 빠졌지 않나. 지금 오늘 빠졌던 것이 1분기 실적에 의해서 지금 빠졌다는 뉴스 나왔거든요. 지금 보면. 1분기 예상보다 부진할 것이라는 전망에. 근데 지금 우리가 지내고 있는 지금 이 시점은 곧 있으면 4월달 2분기 넘어갑니다. 그럼 2분기에는 1분기보다 기름값이 과연 빠질까? 아니, 오를까? 판단해 보자고. 제가 판단할 때는 여기보다 더 올라간다 보거든요. 자, 기름 가격 보세요. 지금 바닥권역에서 1월달, 2월달, 3월달 계속적으로 조금씩 올라가고 있죠. 근데 지금 10월달, 11월달, 12월달 어땠어요? 유가가 높았잖아요. 70달, 65달 이랬어. 근데 이거를 이 가격에 팔라니 당연히 실적이 안 좋을 수밖에 없지. 이거 누구나 다 아는 상식이야. 몰라서 그런 거야. 오늘부터 알면 됩니다. 그러면 4월달, 5월달, 6월달은 지금 이 $50보다만 높으면 돼. 그러면 주가도 같이 올라갈 확률이 높아진다는 얘기죠. 정유진은 쉬워요, 여러분. 이론을 아셔야 돼. 오늘 제가 펄프 관련해서 제지주도 같이 총정리해서 올려놨는데 그것도 꼭한번더 확인하세요. 이거는 상식적으로 우리가 주식을 하면서 알고 하면 좀더 쉽게 보입니다. 아시겠죠? 그걸 기억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정유주 안 사시는 분들도 이 정도는 상식으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이제 벌써 뭐 금요일입니다. 요즘 시간이 금방금방 가는 것 같아요. 이번 주한주 정말 수고 많으셨고, 다음 주도 이제 4월달이네요. 4월달은 5월달에 돈 많이 써야 되잖아요. 그죠? 4월달에 돈잘 벌어야겠죠. 우리 열심히 해서 돈 많이 벌어봅시다. 아시겠죠? 가입 문의도 하시고, 그리고 방송도 많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고, 주말 잘 보내시고, 다음 주 월요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